책방 북소리. 오늘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의 팝 가수들을 먼저 만나봤는데요. 아, 진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명곡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우리가 팝이라고 하면 실제 영어 공부하려고 맞아요. 듣거나 부르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유행이나 교육용으로 했는데 이게 얼마나 문학적 가치가 높은지 네. 작년에 밥 딜런이 노벨상 받으면서 입증이 된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20세기에 태어난 사람들이라면은 이 모던 팝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네. 그래서요, 오늘은 세계가 사랑한 모던 팝 가수들을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모던 팝 스토리의 역자 배순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작가고 네. 아, 이제 배철수 선배님한테 얹어가는 거죠. 아, 그래도 또 글을 또 잘 쓰셔야 되니까. 아, 네. 네, 음악 작가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배철수 선생님과 같은 연배가 아니실까 하는 생각도 슬쩍 했는데 너무 젊으세요. 아, 저는 이제 그 뭐 아직까지는 네. 40대 초반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음악 작가도 하시지만 네. 평론도 하시고 예, 예, 또 예. 방송 출연도 직접도 하시고 또 그렇죠. 이번에 글도 쓰셨잖아요. 예, 예, 예. 음악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책, 사실 네. 수많은 팝 책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 모던 팝 스토리를 번역하게 됐는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해요. 먼저 사실 출판사에서 제의가 오긴 했는데 네. 책을 좀 쭉 보다 보니까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상 이런 책이 국내에 한글로 된 게 없다. 찾아보니까 진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1950년대 이제 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네. 그러니까 대중음악의 역사 거의 이제 뭐 50년에 달하는 그 역사를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책이 사실상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기본적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책 전문가니까 네. 딱 보는 순간 번역할 때 엄청 어려우셨겠다. 얼마나 어르셨습니까? 아, 진짜 사실 이게 음악 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네. 되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네. 미국 평론가들하고 영국 평론가들이 있잖아요. 아, 예. 영미권에. 네. 그럼 미국 평론가들이 확실히 영어가 좀 쉬워요, 해석하기. 아, 그래요? 그리고 영국 평론가들이 영어가 영국 쪽 표현들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교양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영국식의 표현들, 영국인의 정서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진짜 비록 영문학과 출신이지만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새로 다시 했습니다. 좋네요. 팝 공부와 영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 제가 이렇게 독해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시는 번역하라면 안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아, 이게 또 이게 다 끝난 다음에는 네.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걸 다 하면 앞으로 배씨가 아니다. 어. 성을 바꾼다. 라고 생각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번 다 하나 더 해볼까? 라는 이상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취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고생 속에서 네. 오는 성취감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저자인 이 밥 스탠리가 네. 영국인이다 뭐 네. 이렇게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의 소개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인가요? 영국 쪽에서는 이제 제일 글 좀 쓴다는 사람들이 쓰는 매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음악 전문지고요.
하나는 이제 가디언이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신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군데에 모두 글을 기고하고 있는 음악 평론가고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는 꽤나 유명한 그리고 인디 밴드 인디 팬들에게는 꽤나 유명한 밴드가 있습니다. 세인트 에띠앙이라고 네. 그 밴드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션인 동시에 글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음악 평론가이자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I'll never make you cry. But you're no good for me. ...지만 이렇게 팝에 좀 무지한 사람들은 네네. 보통 락 하면 뭔가 굉장히 그쵸? 뭔가 굉장히 반항심이 강하고 네네. 저항이 있는 네네. 저항적인 음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죽 옷 입고 맞아요 맞아요 머리도 막 기르고 네네. 그리고 팝 하면은 네네. 뭔가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들으면 안 될 것 같은지 좀 상업적인 느낌이 네네.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는 락 음악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고 네. 팝 들어? 아, 나 이런 식의 네. 어떤 사고에 저도 젖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모던 팝 스토리인데 어떤 분이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모던 팝 스토리인데 왜 락 밴드 얘기를 하냐. 이런 어떤 팝 락을 이제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네. 해석을 하시기 때문인데 사실상 여기서 모던 팝 스토리의 팝이라는 거는 파퓰러 뮤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 음악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팝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가 있고요. 팝이라는 거대한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락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이제 작은 의미에서의 팝이 있고 네. 그리고 또 R&B가 있고 뭐 소울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팝은 거대한 의미에서의 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락도 충분히 상업적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팝도 충분히 반항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디 가가는 팝 뮤지션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봐도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반항적인 제스처일 수 있는 거고요. 네. 80년대 수많은 헤어메탈, 그러니까 팝 메탈 밴드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상업적인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메탈도 이제 락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상업적인 락도 있고 반항적인 팝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락이 반항적이고 팝이 상업적이다라는 도식은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이제 모던 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팝은 그런 속성이 있는데 왜 모던자를 붙였느냐 네.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시기가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이유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왜 모던이라는 말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 동일했어요. 동일했어요. 어른들이 듣는 음악도 아이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대 간의 단절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런데 그 세대 간의 음악적인 단절이 최초로 발생한 게 1950년대의 락앤롤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렇죠. 맞아요. 물론 그 이전에 수많은 흑인 락앤롤 뮤지션들이 있었지만 네. 영광은 엘비스가 다 독차지했죠. 네. 왜냐하면 백인이니까. 네. 그럴 수 있네요. 1950년대에 흑인 뮤지션이 맞아요. 전국적인 스타가 될 수는 없어요. 없었겠죠. 그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에서. 그러니까 흑인처럼 노래하는 백인 뮤지션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였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이들은 락앤롤을 좋아하고 어른들은 그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바로 모던 팝이라고 처음으로 이 밥 스탠리가 붙인 거고요. 그 이후로 이제 어른들이 듣는 음악과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 완전하게 다른 길을 걷게 됐죠. 그래서 제목이 모던 팝 스토리입니다. 어른들이 듣는 팝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때 당시에 50년대에는 이제 뭐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그런 뮤지션들 아니면 뭐 빅밴드 재즈 같은 그런 음악들을 어른들이 들었고 네. 프랭크 시나트라가 아예 락앤롤은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 정도. 이것은 악마의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요. 얼마나 극심하게 그 세대차가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이 책이니까 팝 역사에서 나타난 세대의 혁명 이런 걸 중심으로 다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당대에 즐겨 들었던 음악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 책은 그 흐름이 네. 이렇게 이제 뮤지션 중심이 아니라 시대별로 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네. 연대기도 흘러가면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어떻게 탄생해왔고 네. 그래서 어떻게 성장했으며 또 어떤 계기로 쇠퇴했는가 이런 것이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팝으로 보는 문화사 개념이 있는데요. 그렇죠. 특히 저자가 이 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건 뭔가요?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 팝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의 그 영미권, 그러니까 영미 얘기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네. 그 음악에 영향받아서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구촌 시대에 그런 관점은 굉장히 좀 협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런 것들도 알아야 우리한테 충분히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어떤 영미권 팝음악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시대상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당시에 시대상이 어떠했는지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려 했던 게 바로 이 저자의 가장 큰 생각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 지금 버락 오바마가 무려 연임을 한 시대잖아요. 네. 물론 지금 전혀 다른 분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 버락 오바마가 흑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네. 1960년대에 소울 음악을 기반으로 한 민권운동 네. 흑인 민권운동이 없었다면 그건 완벽하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마이클 잭슨 얘기도 나오는데 마이클 잭슨 같은 흑인 팝스타가 없었다면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책에 또 재밌는 게 이렇게 아티스트 중심이 아니라 그 음반 산업, 네. 팝을 움직였던 산업 세계가 네. 잘 묘사되어 있어요. 네. 읽어보면 영미권의 60년대 얘기가 이제 겨우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데 뭐가 알 수 있는데 이게 브릴 빌딩이나 모타운 이야기. 네네네. 저는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작곡자와 편곡자와 가수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런 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브리빌딩 사운드죠. 그래서 유명한 작곡자가 있고요. 그걸 또 편곡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노래 부르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협업 체계를 통해서 히트곡을 끊임없이 생산해냈죠. 바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들의 음악을 창작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델과 상당히 밀접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1960년대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래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확립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책에서 가장 배울 수 있는 그냥 재밌는 부분들입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본격적인 네네네. 모던 팝의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야, 전 좋습니다. 뭐 우리 제일 먼저 밥 딜런 네. 얘기부터 좀 시작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노벨상도 있고. 맞아요. 네. 워낙 유명하신 분. 저도 팝은 잘 모르지만 이분은 알아요. 근데 밥 딜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일단은 60년대 위주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네. 이렇게 반항의 아이콘이라 그래야 되나요? 저항의 아이콘? 네네. 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니까 또 이렇게 포크에서 락앤롤 음악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서 네. 또 굉장히 약간 변모된 모습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진짜 밥 딜런스러운 음악, 뭐 밥 딜런스러운 모습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추구했다는 것 같아요. 시도한 사람이구나. 맨 처음에 이제 포크 음악으로 그린치 빌리지에서 뉴욕에 네. 거기에 이제 당대의 포크 뮤지션들이 다 모였던 곳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연주 활동을 시작했다가 블로잉 인 더 윈드라는 곡으로 이제 뭐 워낙 유명하죠. 바람만이 하는 데다 이런 네. 네. 번역이 됐는데 그 노래로 주목을 받았죠. 그러면서 스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포크 진영 내에서 밥 딜런을 질투하는 목소리 이런 것들도 높아져 가고 계속해서 같은 음악을 하는 게 질린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영국에서 웬 네 명 그 머리 스타일도 똑같은 네. 아바타 같이 똑같이 생긴 놈들이 오더니 엄청나게 인기를 모으는 거예요. 네. 락앤롤 음악으로. 네. 딱 보고 밥 딜런을 느낀 거죠. 아, 저게 새 시대의 문법이구나. 그게 바로 비틀즈. You can get it wrong and still you think that it's all right. Think of what I'm saying. We can work it out and get it straight or say goodnight. We can work it out. We can work it out. Life is very short and there's no time for fussing and fighting. 비틀즈의 음악을 듣고 락앤롤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포크 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Like a Rolling Stone이라는 밥 딜런 대표곡인데 그게 맨 처음에는 엄청나게 포크 진영으로부터 왜냐면은 포크 진영에게 락 음악이라는 건 락앤롤 음악이라는 건 10대들이나 듣는 당시에 굉장히 상업적인 음악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포크의 상징인 밥 딜런이 락 음악을 들고 공연장에서 뭐 계란 세례 맞고 뭐 그 이제 락 음악을 하려면은 전기 코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거 도끼로 찍어서 전기 코드. 아이고. 아, 그 얘기 실제로 책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 딜런이 결국에는 그 노래가 굉장한 히트를 기록하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롤링스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에서 꼽은 500대 명곡에서 1위에 오릅니다. 네. 시간은 결국 밥 딜런의 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줬고요. 나중 들어서는 또 밥 딜런이 굉장히 70년대 들어서는 또 다른 개인주의적인 어떤 음악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네. 60년대, 70년대 미국 사회 잘 아시겠지만 네. 사회상에 중요한데 60년대는 위 디케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였어요. 공동체의 시대.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외치고 반전을 외치고 우드스탁 페스티벌이 네. 있고 이런 시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뭉쳐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세상이 변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좌절한 개인들이 70년대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서 미 디케이드, 나의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런 시대에 걸맞는 음악을 또 밥 딜런이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70년대 후반에는 잠깐 기독교에 빠져요. 아, 예. 그래서 기독교적인 음악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변신을 추구했던 게 밥 딜런이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 와중에 핵심을 찌르는 문장들로 결국에는 노벨 문학상을 네. 수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배우도 그렇고 가수도 그렇고 이렇게 장르를 변화시켜서 내가 어딘가에 선보인다는 거는 사실 되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네. 이렇게 막 과감하게 뭔가 변화를 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똑똑했나 봐요. 네. 기본적으로 대중들이 네. 아티스트가 너무 친절하면 오히려 관심이 멀어집니다. 아.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약간 쿨하고 네. 관심 없는 듯 행동하고 무심한 듯. 왜냐면 아티스트라는 건 비밀스러운 존재여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서 차도남이 인기 네. 많잖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자기 비밀을 까면 네. 호기심이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걸 가장 잘했던 뮤지션이 아마 밥 딜런이 아니었을까. 대중과의 거리두기. 아마도 가장 잘했던 뮤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까 뭐 작가님이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이 모던팝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10대, 20대 젊은 층이 듣는 음악과 네. 어른들이 듣는 음악을 약간 구분하던 그 시기였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도 엄마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음악 들으면 방해한다고 막 못 듣게 하시듯이 네. 그 당시에는 젊은 친구들이 팝을 들으면 네. 부모님들은 굉장히 좀 싫어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특히 뭐 그 펑크의 네. 뭐 대표주자였던 섹스 피스톨스. 이름부터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름부터 용납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저 사실 처음 들었는데. 아재개 근데요. 네. 이거 테이프 가졌다가 선생님한테 들켜서 네. 무진장 맞았다는 얘기 많습니다. 저희 세대들한테.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꾸는 그 아티스트를 이름을 그 음반을 듣는다면서. 네. 그때는 네. 저희 테이프였잖아요. 네, 네, 맞아요. 무진장 혼났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저도 사실은 저는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책봄 잘못 써진 거 아니야? 이름이 너무 좀 특이해서. 그런데 네. 이 섹스 피스톨즈 같은 경우는 네. 이 책이 아까 했던 그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섹스 피스톨즈를 알면 1970년대에 영국의 IMF를 알 수 있습니다. 아, 네. 1970년대에 영국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구직난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조금 받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락스타들, 영국의 락스타들은 이제 핑크 플로이드, 롤링 스톤스 이런 밴드들이거든요. 네. 물론 위대한 밴드들인데 완전 재벌이에요. 앨범을 너무 많이 팔았으니까. 그런데 자기들 얘기는 1도 안 해요. 다 딴 얘기예요. 젊은이들이 열받는 거예요. 네. 완전 재벌이면서 락밴드라면서 왜 우리 얘기를 안 하지? 이게 뭐지? 하면서 탄생한 게 섹스 피스톨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섹스 피스톨즈는 직접적으로 젊은이들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영국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것도 아주 강력한 언어로 왜냐하면 기존 사회의 기존
주류 사회에 타격을 주려면 아무래도 강력한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언어로 펑크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젊은이들의 당대의 대변자가 된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대의 영국 사회의 IMF, 네. 우리도 IMF를 겪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알 수가 있는 거죠. 대중음악도 그렇지만 팝을 봐도 그 시대와 또는 사회 상황 멸치방 관련이 있고 맞죠. 또 대중을 이끌어가기도 되지만 또 대중하고 타협해야만이 시대의 주류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락 음악이 반드시 저항적인 건 아니다. 거꾸로 팝이 저항이었다 하는데 70년대 락은 저항성을 잃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다고 저자는 보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덩치가 커졌죠. 음반 산업에. 음반 산업의 덩치가 크면서 70년대에 가장 많이 실제적으로 연예 산업, 엔터테인먼트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데가 바로 음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음반 산업이 말 그대로 정점을 찍거든요. 당연히 앨범이 많이 팔립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저도 나중에 부자가 되면 제가 얼마나 이 사회에 대해서 저항적으로 생각하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뭐 사실 인간의 뇌구조가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락밴드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점점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서 집밥 며칠씩 갖고 있고 집이 막 여러 국가에 있고 이러면서 점점 더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정신 같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상업적으로 너무나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팝 음악들이 더욱더 저항정신을 예를 들어서 디스코. 디스코는 당시에 두 가지 측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디스코는 먼저 흑인들의 음악이고요. 70년대는 여전히 흑인들이 밑바닥이었죠. 두 번째는 디스코는 게이들의 음악입니다. 70년대의 게이라고 하면 완전 밑바닥. 맞습니다. 이 책에 보면 게이들에서 몸을 접촉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대요. 근데 디스코는 몸을 접촉하지 않고 추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확산됐다. 이게 저자가 또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디스코가 훨씬 더 저항적인 완전 팝이지만 음악일 수 있었지만 이걸 또 대중음악의 역사는 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흑인의 재능을 백인의 자본이 팔아먹은 역사라고 그렇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흑인 락앤롤 뮤지션들이 다 해놓은 거 우리의 프레슬리 형이 싹 다 모아서 해드셨고. 아니 진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키워드는 흑인 음악이에요. 흑인 음악을 백인 산업 그 음반 산업자들이 어떻게 재활용했느냐. 그러니까 부드러운 흑인 음악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 계기더라고요. 디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코 흑인들이 다 해놨는데 백인 삼형제 비지스가 딱 등장해서 싹 다 평정을 해버렸죠. 세러데이 나이트 피버 사운드 트랙으로. 이런 식의 역사가 대중음악의 역사를 거칠게 정리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역시 작가님을 옆에서 직접 뵙고 얘기를 들으니까 시청자분들이 듣고 찾아보시면서 좀 재미가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악은 이 책은요 정말로 그 컴퓨터 딱 하나 띄워놓으시고요. 맞아요. 동영상 사이트 띄워놓으시고요. 음악 있을 때마다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보라고 만든 책이에요. 그 재미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게 혹시 그 많은 뭐 이야기들 중에 많은 가수분들의 그 시대 중에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로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만큼은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이거 많은 분들이 아마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동의하실 텐데 아무래도 1960년대예요. 왜냐하면 음악적인 황금기였고 하루가 멀다고 명반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또 정말 자유 평 젊은이들이 외칠 수 있는 자유와 평화라는 구호가 넘실거렸고 그렇죠. 도처에서 공연이 열렸고 도처에서 페스티벌이 열렸고 한마디로 음악의 시대였죠. 지금은 음악의 시대가 아니죠. 이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차라리 저는 게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솔직히 게임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 모든 심지어 영화까지도 통합하고 있거든요. 제가 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1960년대 아니면 70년대까지는 완벽하게 음악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음악의 시대였다. 음악의 시대라는 게 뭔지 그리고 그것도 영국과 미국에서 한번
정말 직접적으로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죠. 예. 68 정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유럽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기존 기성세대가 일어난 정치체제를 부셔버리겠다는 젊은이들의 함성이 68 혁명이었고 그거에 대한 문화적인 조음으로 이때는 팝음악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플라워 제네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네네. 그 이제 머리에 꽃을 달고 사랑과 평화를 외친. 나중에 대통령 되잖아요. 클린턴. 네. 그렇죠. 다 그 세대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가끔 저는 이제 라디오가 TV로 전환되는 순간을 볼 때마다 네. 이래서 문제가 많았어라는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보수주의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책 보면 너무 기뻤던 게 네. MTV가 네. 정말 저 팝음악을 좀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차원에서 어떤 그 뭐랄까 음악성이라든지 예술성, 저항성보다는 상업성으로 전환했다. 마돈나로 볼 수 있듯이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런데 또 이제 마돈나가 처음에는 상업적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또 전설이 됐잖아요. 네. 모든 좋아하는 일은 오래 하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병원을 저희한테 다시 일깨워주기도 하는데 네. MTV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죠. 네. 듣는 음악에서 보는 음악. 사실 지금은 MTV도 거의 그렇죠. 이제 영향력도 잃어버리고 갔죠 한마디로. 네. 맞아요. 가긴 했지만 80년대 당시만 해도 마이크 잭슨, 마돈나에 이어서 혁명적인 매체로 출발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전개라는 표현이 좋다고 봐요.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 도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역사는 그저 전개될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팝음악의 역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냥 발전했다, 후퇴했다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전개 과정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80년대가 그렇게 또 후퇴한 것만은 아닙니다. 네네. 음악적인 측면에서 특히 사운드적인 측면에서 이제 MTV 시대와 함께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룩한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의 음반은 지금 현재 나오는 그 어떤 음반과 비교해도 사운드가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희가 들어도 좋다는 게 그래서 그렇죠. 사운드라는 게 지금 구식으로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분명히 발전적인 모습을 이룬 것들이 있고 마돈나 같은 경우는 물론 상업적인 음악으로 치부받았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이라는 문제를 가장 먼저 제시한 대중음악의 가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이 책을 또 보면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즐겁다는 표현이 좀 있는데 흥미로운 게 아티스트의 그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새로 개척해서 인기를 얻고 딱 꼭 파멸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시장이 너무 커서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파멸하고 많아요. 그게 사실 뭐 엘비스 프레슬리도 처음부터 사실은 엘비스 프레슬리인 게 너무 싫다.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엘비스 프레슬리의 방이 있었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방이 뭐냐면은 엘비스 프레슬리가 공연 끝나고 아니면은 평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요. 엘비스 프레슬리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버려도 되는 물건들이 거기 쌓여 있어요. 다 때려 부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 엘비스인 것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대중적 요구. 그러니까 대중들의 모습에 맞춰야 되는 데서 오는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그 엘비스의 방에서 혼자 푸는 거예요. 그걸 하게 매니저인 톰 파커 대령이 그거를 마련해 줬어요. 그런데 너무나 거대한 성공이라는 게 팝스타에게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지 그 사례를 보면서도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자기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마돈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좀 잘해낸 그러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는 뮤지션이 아닐까 싶고 반면에 이제 엘비스와 마찬가지로 커트 코베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인 마이클 잭슨도 그렇고 거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와 마이클 잭슨은 엄청난 성공과 부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실험해본 네. 대상 같다라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의 지금 삶이 참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좋습니다. 저는 이 이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이상을 이 상태로 꾸준히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네. 저 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독립해서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네. 연대기 순이어서 그런 건데 음악을 담는 그릇의 변화, 네. 싱글, 앨범, 음원 네네네.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팝의 어떤 장르나 네. 어떤 대중에 대한 접근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맨 처음에는 앨범이라는 것은 거의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싱글 시대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싱글이라는 개념이 익숙치 않죠. 익숙치 않지만 팝에서는 50년대까지만 해도 싱글이라는 게 굉장히 보편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P가 되게 작아요. 네. LP가 보통 이만한데 그렇죠. 이만한데 싱글 LP는 요만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한 곡, 뒤쪽에 한 곡 이렇게 두 곡 들어있는 보통 그런 싱글 시장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근데 60년대 들면서 이제 LP 이제 앨범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앨범을 하나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거를 실험한 게 비틀즈 같은 네. 그러니까 곡들의 모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곡들로만 떼어 듣지 마라. 60분 동안 쭉 들어라 라는 개념으로 앨범이라는 작품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도 싱글 시장은 계속해서 영미권에서 활발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은 팝 뮤지션들은 아무래도 싱글 시장을 좀 더 애용하는 측면이 컸고 락 뮤지션들은 앨범 시장을 애용하는 측면이 컸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디스코 뮤지션들 70년대 디스코 뮤지션들은 앨범 단위의 접근을 전혀 하지 않고 싱글로만 활동을 한 게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런 시장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면서 영미권의 그런 음반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기본적인 거는 싱글 시장은 팝 팬들 앨범 시장은 락 팬들 이런 시기의 구성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재밌네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앨범에 어린 시절에는 가치를 많이 뒀죠. 곡 단위로 듣는 것들 무시하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네. 그게 아니라는 걸 굉장히 이제 다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미의 대중음악은 이제 팝이라고 하지만 네. 우리의 대중음악은 이제 K-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자체도 굉장히 팝의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또 우리 음악이 세계로 나가겠다는 뜻이기도 한데 네. 팝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K-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좀 바람이 있다면 네네. 우리 K-팝이 이런 식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K-팝은 정말로 굉장히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고요. 점점 더 차트에서의 성과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팝 시장의 구도가 뭐 다른 문화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하나의 밴드나 하나의 장르가 나타나면 그게 거의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을 끌고 가는 맞아. 형식이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80년대 마이클 잭슨, 네. 90년대 너바나 뭐 이런 형식이었는데 네. 2000년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2000년대 이후는 각계 전투의 형식입니다. 각계 전투의 형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빌보드에서 1위 한다고 해서 그게 전 세계적 히트곡이 되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외국의 뮤지션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빌보드가 세계적인 장악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계 전투의 형식 속에서 가장 돋보이는 존재 중에 하나가 K-POP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특히나 사운드적인 성취에 있어서는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음악보다도 사운드가 탄탄하고 세련됐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나 그런 점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싶고 네. 그리고 분업화, 특히나 SM 같은 곳들은 크레딧 보시면 작곡자가 막 7명, 8명 맞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분업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채로운 작곡법을 탄생시키는 그런 점들도 높게 평가하고 싶고 여하튼 상당 부분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네. 그 외에도 그러니까 네. 뭐 SM이라든지 YG라든지 뭐 JYP라든지 이런 어떤 거대 기획사 외에도 정말이지 훌륭한 뮤지션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 뮤지션들이 현재도 해외에서 반응을 얻고 있고요. 소소하지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도 더불어 좀 주목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저 사실 이 얘기 하기 싫어요. 뭐냐면 매일 얘기를 하면 예. 결국엔 다양성 얘기를 하게 돼요. 예. 이 얘기를 몇백 번 한 것 같아요. 네. 몇백 번 한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이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으니까 네. 다시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K-POP이 앞으로 조금 더 외연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촛불시 가면 우리 가수들이 네. 대중 가수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을 하는 건데 시민들 앞에 와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얘기는 하지만 네. 우리 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회 참여, 뮤지션들의 사회 참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렇죠. 뭐 며칠 그러니까 지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도 메릴 스트립이 그렇죠. 멋진 네. 연설로 또 한번 네. 주목을 받지 네. 않았습니까? 네.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조금 갈 길이 멀지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 거는 같아요. 네. 앞으로 조금 시간이 걸릴 거는 같지만 저는 뮤지션들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될 존재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였으면 U2의 보노 같은 존재는 절대 못 태어났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태어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더욱더 건강한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니 진짜 시간만 길면은 개인적으로 네.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을 예, 정도로 예. 이 팝 이야기가 이렇게 재밌는 줄 저는 사실 처음 알았어요. 아니,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락이다, 팝이다, R&B다 이렇게 막 구분지으려 하지 마시고요. 그거 사실 평론가들이 지들 편하라고 만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으면 글쓰기 편하거든요. 네. 그잖아요. R&B 있으면 되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 같은 음악이다, 대중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훨씬 편하실 것 같고요. 제 책을 만약에 읽으신다 치면은 먼저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를 먼저 읽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읽으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은 독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책에는 이 책이 사실 친절한 책이 아닙니다. 절대 친절한 책이 아니고 약간 불친절하거든요. 네. 그 흔한 무슨 계보 같은 것도 없고요. 그렇죠. 예. 사진이 달랑 한 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약간 조금 황당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사전도 아니고 사진 한 장 없고 계보도 두꺼운데 팝음악 공부하시다 보면 막 계보 그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완성해 나가는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나름 공부를 해본 결과 네. 그 계보 보면서 단순하게 익히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뭐랄까 쉽게 익힐 수 있는 것들은 쉽게 잊혀집니다. 그렇죠. 네. 쉽게 잊혀집니다. 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팝의 역사를 정리하면은 훨씬 더 아마 기억에 오래 남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바로 이 책이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팝에 대한 정의도 좀 새롭게 저는 좀 정립할 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팝도 물론 잘 알게 됐지만 그 안에 있는 시대적인 정신도 좀 알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요도 좋습니다. K-POP 훌륭합니다만 배철 선배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좀 네. 가져오겠습니다. 네. 우리 것을 소중히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세계로 열린 창을 닫아서도 안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팝음악도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안타깝지만 보내드려야 해요. 네. 두 번째 책을 기대해보면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ce upon a time it been so fine Through the bumps of time in your prime Then you People call, say beware doll You're bound to fall, you thought they were all Kidding you ...만큼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요? 네, 오늘 모던 팝 스토리를 통해서 세계의 아주 유명한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요. 20세기를 음악과 함께 살아온 우리 세계 젊은이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네. 가장 위대한 팝의 순간이 언제냐. 자긍심으로 자신의 젊은 시절을 회상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이 책 읽으시면서 자신만의 화양 연화를 떠올리시면 어떨까 예상이 들었습니다. 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주에도요 시청자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